매회 열띤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KT 베인글로리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리그 시즌 3. 지난 시간 KT VIPL 시즌 3 와일드카드전이 펼쳐졌는데요. 4강을 향한 마지막 단두대에서 단두대 매치를 펼친 결과 한국의 무적함대가 중국의 헌터즈와 위지트윈을 상대로 이기고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험난한 4강 여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북미의 갱스터즈와 한국의 핵이 맞붙게 되는데요. 과연 두 팀 중 어떤 팀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죠. 자, KT VIPL 시즌 3 오늘은 준결승 첫째 날 경기를 여러분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 정보가 박태민 씨 그리고 박용호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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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준결승 첫째 날인데 전승의 조 1위 팀 간의 맞대결이에요. 아, 진짜 분위기 좋은 두 팀 간의 대결이고 성향도 비슷해요.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초반부터 뭔가 굉장히 그 치열한 이런 좀 싸움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동안에 북미의 갱스터즈 같은 경우에 특히 갱스터즈를 넘어서 북미가 지금 거의 뭐 터치대급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확실히 갱스터즈가 우승 영순위답게 네. 확실히 그 조별 예선 때부터 거의 뭐 한타에서 지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또 어떤 파괴력을 또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핵팀 같은 경우에는 또 유리할 때 또 아슬하게 또 한타에서 또 역전의 또 빌미를 또 제공했다가 다시 또 재역전해서 이기는 경기를 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랄한 핵팀이 과연 갱스터즈 상대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준비된 화면들이 있는데요. 자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KT VIP의 시즌 3 여러분과 함께 이벤트입니다. 오신 분 모든 분께 900 아이스 드리고요. 티어2 스킨, 김기용 알파 이벤트도 있습니다. 퍼스트 블러드 이벤트 그리고 최고급 헤드셋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여러분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는 빈손, 가실 때는 저 헤드셋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완전 땡큐인 거죠? 그렇죠. 네. 정말 고가의 헤드셋이. 네, 지금 이제 아시고 있는데 한번 왔다 가면 저 모자 위에 헤드셋이 이제 씌워지는 거죠. 네. 네. 전체 기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덧 세미파이널이에요. 네, 이제부터는 이제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또 변수가 있고요. 이제 단판이 아닌 좀 긴 이런 설계를 해와야 돼요. 네. 자, 각조 1위 그리고 와일드카드전을 통과한 무적함대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갱스터즈랑 핵팀이 붙고 그리고 이제 그 무적함대랑 일본의 또 팀 GL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자, 두 팀 뭐 각종 데이터를 통해 비교해 본다면 갱스터즈가 진짜 좋긴 좋아요, 솔직히. 진짜 뭐 갱스터즈가 전반적으로 모든 데이터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양 팀 간의 대결은 초반부터 치열한 좀 싸움이 나오기 때문에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경기에 나서는 양 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팀 핵입니다. 네, 확실히 핵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영주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바다 선수가 이제 레인전에서 CS 수급량이 좀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다다 선수가 1인분 이상의 몫을 항상 해냈었고요. 그렇습니다. 또 새롭게 들어온 센스 플레이가 굉장히 잘 섞여요. 그러니까 이 팀에 마치 기존의 멤버였던 것 마냥 팀원들과의 그 호흡이 굉장히 좋고 그러면서 다다와 알러블로우는 원래 또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인데 새로 들어온 로머가 거의 뭐 예전에 진짜 게이비질 정도의 그런 로머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또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핵팀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그 정글 쪽에서 확실히 경기를 좀 리드하는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센스플레이 선수와 영주 선수가 정글 쪽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다다 선수 쪽에 지원을 많이 잘 해주면서 그러면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균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다 선수의 그 뭔가 약간 좀 좁은 영웅폭 요것만 어떻게 보완을 해오면 사실 우승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팀이고요. 이번 4강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내가 몇 개 할 수 있냐 그게 뭐 하나 벤당하고 벤이 하나밖에 더 돼 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팀커를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런 좁은 창고, 영웅폭을 상대방이 저격을 했을 때 오히려 역이용하는 모습을 미리 준비했다면 확실히 그 오늘같이 하루 만에 끝나는 단기 토너먼트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북미에 세운 팀 갱스타즈입니다. 네, 뭐 사실상 갱스타즈는 현재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그만큼 기존에 보여줘왔던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뭐 팀원들이 지금 두 명이 바뀐 상황에서도 기존에 그냥 갱스타즈의 강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팀 모두 팀원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갱스타즈는 티가 안 날 정도로 팀원들 간의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 강력함을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다. 이게 지금 갱스타즈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죠. 그렇죠. 네. 특히 저 후지턴 방금 그 혼자서 댄스를 쳤던 저 선수를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네. 뭐 거의 사실 이라키조로와 맞먹는 그런 캐리어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뭐 컬더믹 선수와 비교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하타가 끝날 때마다 여유가 있다고 사실 그 댄스를 출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갱스터즈는 북미의 이 벵글러 플레이어 사관학교예요. 여기다가 다 활동하고 있잖아 지금 뭐 게임이 중요한 컬더믹이야. 뭐 TSM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데도 그냥 또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나요. 막 포지션을 바꿔서 하는데도 잘하고 그만큼 실력을 지닌 팀이었고 지금도 그 실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남은 이렇게 저런 이 두 명과 함께 모두 컬더믹은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그렇게 북미의 메인글로리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갱스터즈입니다. 그래서 이 갱스터즈와 핵의 대결 전반적인 이 템포가 굉장히 빠른 팀들 간의 대결이라서 뱀픽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데이터 볼까요? 온통 다 갱스터즈 1위입니다. 그렇죠. 갱스터즈는 한타, 지는 한타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항상 이기는 한타를 해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KDA가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킬포인트가 좋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제 핵팀 같은 경우에는 유리한 상황에서도 좀 지는 한타를 종종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전반적인 뭐 평균 CS 수급률이 일단은 갱스터즈가 전체 이제 1등인데 거기에 플러스 공격적인 움직임까지 가하고 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레인과 정글 쪽이 합류나 이런 것들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다라는 거거든요. 네. 반대로 해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움직임이 강하다 보니까 레이너가 이제 정글 쪽으로 합류를 많이 하는 그런 측면에서 CS 로스가 나고요. 전체적인 게임 시간도 보면은 갱스터즈가 짧아요. 근데 짧은데도 CS 수급률이 높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왕급 조절이나 템포 조절을 잘해주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한타 구도를 만들어 놓고 싸우는 거죠. CS 먹을 거 다 먹고 본인들이 원할 때 그렇게 싸우는데 그 싸움조차도 다 이겨버리니까 경기 시간도 짧고 모든 데이터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갱스터즈는 저희가 뭐 집계하는 거의 전 부분의 1위예요. 그죠. 그만큼 뭐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서 뛰어나다라는 거고 일단 뭐 이라키조로 선수와 다다 선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평균 뭐 CS 수급률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약간의 이제 팀 색깔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지 이라키조로 선수는 여전히 본인의 일단은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원래 이라키조로 선수가 근데 레인에서 혹시 정글 쪽으로 이제 합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또 갱스터즈의 색깔이라서 전반적인 그 정글 쪽이 좀 더 힘이 강해진 거는 맞지만 기존의 이라키조로 선수의 레인에서의 능력은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레인전에서 이라키조로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반대로 이제 다다 선수가 레인전에서 좀 약한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은 확실히 그 정글 쪽에서 좀 싸움을 유도를 해서 오히려 3대3 구도로 가야 되는 게 핵팀이고 반대로 이제 갱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라키조로 선수의 그 워맨 플레이 그런 것도 레인전에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네, 자 이제 뱀픽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1.17로 이제 바뀌면서 가장 좀 바뀐 게 해트리스가 좀 너프를 당했는데 여전히 예, 뱀 목록에 올라왔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가장 큰 게 좀 라임, 예, 라임이 좀 약해졌다. 그리고 뭐 이제 재생의 분수라든가 이런 것들의 투사체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좀 더 빠르게 이제 체력 회복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바뀐 거는 라임 하나 빼고는 사실 거의 크게 없다라고 이제 선수들은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프 조합과 들어오는 조합 사실 이제 그게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라임이 있을 때는 핀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라임을 좀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핀이 약간 배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로머에 대한 중요성을 뱀픽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캐스트럴이 이번에 이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초반에는 어떻게 보면은 버프라고 생각이 들지만 후반 가면 오히려 너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바로 선택되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조정하면 엄청난 KD를 만들어야 스카이가 픽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로머가 일단 뭐 아단과 캐서린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아단을 만약에 갱스타즈 쪽으로 줬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서린을 만약에 가져가게 됐을 때는 갱스타즈는 약간 좀 들어가는 형태의 조합이 완성이 되고 핵팀 입장에서는 아예 그냥 여기서 예전에 그 VGL에서 썼었던 그런 형태의 뭐 페탈 좀 꺼내드는 이런 또 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실히 1.17에서 페탈이 버프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시야쿵쿵이 이제 뭐 타격이랑 수정력이 좀 버프를 받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파리 궁극기가 회복력이 이제 버프를 또 받았고요. 자, 이렇게 팬픽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전체적인 조합은 사실 갱스타즈가 좀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페탈 자체가 이제 초반에 좀 빠르게 압박을 하는 이런 형태의 플레이로 정글 쪽에서 압박을 해준다면 그래 아예 그러니까 원래 핵팀의 그냥 색깔대로 공격적으로 할 확률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높아요. 전체적인 조합이 확실히 초반에 힘을 주는 핵팀 조합이고 네. 안정성 면에서는 갱스타즈가 월등히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경기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준결승 3전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핵과 EMS는 갱스타즈의 대결 경기 준비 됐네요. 가겠습니다. 준결승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경기 함께 보시죠. 네, 핵이 블루, 갱스타즈가 레드로 플레이합니다. 후반으로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흑기시라든가 이런 영웅들이 강해져요. 그래서 초반에 핵팀은 분명히 압박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봐야 됩니다. 뭐 흑기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 잘해버리면 나중에 투기장 쓰고 그냥 들어가는 거에 페탈이 사실 거의 살아남기 어려워요. 뭐 페탈이나 캐스트럴이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들어가면 웬만하면 죽는 상황 나올 거고 그래서 초반에 빠르게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상대방의 상점 쪽에서 지금 정글 몬스터를 뺏어먹는 이런 플레이까지도 좀 보여줬어야 됐는데 그거를 갱스타즈가 나름 잘 수비를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레인은 그냥 지키고 있었거든요. 세 명 뭉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작은 쌍둥이 중에서 하나를 뺏었다고 하더라도 갱스타즈 입장에서는 뭐 선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자, 공격적으로 하죠. 그렇죠, 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그냥 오랜만이야, 무난하게 이게. 흘러갔을 때 이게 조합의 힘이 확실히 갱스타즈 쪽으로 좀 많이 힘이 실리기 때문에 핵팀 같은 경우에는 정글 쪽에서 터트려야 돼요. 그렇죠. 네, 터트리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냥 놔뒀다가 갱스타즈 감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초반에 이제 2렙 구간에서의 원거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냥 조명탄 보고 그냥 바로 달렸어요. 이런 판단도 어떻게 보면은 갱스타즈가 정말 발빠른 대처를 하는 건데 지금 빠르게 오고 있거든요. 자, 센스플레이. 센스플레이가 이번에도 또 한번 센스플레이 보여줬고요. 네, 다 먹어놓은 걸 그냥 마지막에. 자, 위쪽에서 바로 지금 아이러브 영주 내려왔습니다. 자, 2대2. 자, 여기서 부자비안 추격. 자, 부디 체력이, 부디 체력이. 부디, 한방, 이거 한방. 치면 좋아요, 치면. 치면서, 이거 깨뚜기 한번. 결국, 예. 다 깊숙이 들어온 것이 결국은 뭐 독이 됐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이게 아예 그냥 정글 몬스터를 다 가져가고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센스 플레이 한번 나왔잖아요. 네, 센스 플레이와 알러브 영주가 또 바로 빠르게 합류를 해주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시야쿵쿵이 또 있기 때문에 흑기시 도망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어차피 죽을까 그냥 에이 안 도망가 하고 네. 찌르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쪽에서 센스 플레이가 좀 둘러. 예, 이쪽으로. 빠르게 합류를 좀 해줬어요. 이라키조로가 오면서 상대방의 카운터 정글을 지금 막아는 줬는데 이러면서 또 레인이 사실 밀리고 있거든요. 레인에 또 비면서 다다가 또 성장을 했고 여기에서도 사실 정글 몬스터를 가져가고 죽었다라는 게 사실 큽니다. 둘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생각으로 가서 가져가고 죽으면은 손해가 아니다라는 계산 하에 간 거였고요. 어머님과 함께 또 나란히 우리 현장을 찾아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평일 시간에 우리 학생분이 어머니와 함께 여기서 네, 우리 좀 네. 어렵죠. 저희도 안 해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에 다니게 되니까 저희도 안 해요. 네. 계속 고통받고 있죠. 희씨 고통. 잘 빼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페탈이 초반에 확실히 강력한 그런 이점을 활용해서 정글 쪽에서 실수를 상당히 잘 처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이렇게 저러도 뭐 아주 또 이렇다게 좀 손자가 잘한 게 아니라서 자 좀 더 싸우죠. 센스 플레이! 센스 플레이 체력이! 센스 플레이 어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유니언 때문에 살았어요. 유니언이 예. 자 캐슬은 죽었고요. 어? 경기 운영 괜찮은데 이 킬에서 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그 근데 갱스타도 막 기회 오면 막 다 때려잡고 있어요. 이게 포탑을 빠르게 미는 거는 뭐 골드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좀 이득일 수 있겠지만 그 레인 자체가 이렇게 쭉 상대 쪽으로 밀려서 다다 선수가 CS를 먹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궁극기를 이제 쓸 수 있는 6레벨이 되기 전에 흑기가 스카이가 6레벨이 되기 전에 해킹 같은 경우에는 갱사즈 쪽에 그 정글 쪽에서 한 번 더 싸움을 좀 유도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야, 지금 타이밍 넘어가면 어쨌든 갱사즈도 안정권으로 접어들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어깨 한번 부딪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쟤네 먹고 있겠지. 네, 여기서 큰 쌍둥이만 먹고 살 빼버리는 갱스타즈. 확실히 네. 핵팀이 뭘 노리고 있는지 갱스타즈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내가 때리고 있는데 정글을 뒤에 누가 덮치면 내가 손해죠. 정글 잡느라고 빠진 피가 있는데. 지금은 뭐 아이템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핵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레벨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압박만 하는 정도로 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뭐 땡기거나 뭐 토스하거나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양팀 모두. 어이고 후반으로 갔을 때 조합 시너지가 확실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핵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이제 6레벨을 찍었어요. 캐스트럴가 이제 6레벨 페탈이 6레벨 찍은 상황이라서 좀 더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잘 빠져줬고요. 아, 나카로 지금 캐스트럴만 놓고 있는데 바다가 살아남을 수 있을게. 렉드 네. 아. 네, 한 명씩 교환 아직 두 명 그렇죠. 캐스트롤이 끈질기게 살아나오면서 어쨌든 상대방의 어그로를 잘 끌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페탈이 거의 프리딜이었고요. 자 이번 싸움은 이득을 거뒀습니다. 근데 페탈이 근데 약간 지금 뭐 미니언도 없고 에너지도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아 진짜 근데 절묘하게 잘 빠져나갑니다. 센스 플레이가 상대 정글도 하나를 빼서 먹었고요. 자 단단합니다만 뭐 담아질 방법 없죠? 아 스카이한테는 도망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센스 플레이 죽는 거는 크게 편해가 아니거든요. 네. 상대 정글도 뭐 하나를 빼서 먹었고 정말 악마 같은 그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레벨도 이제 갱스타즈가 하나씩 이제 레이너들이 좀 앞서고 있고 예, 딜러들이 흑기과 스카이가 하나씩 앞서고 있고 이제는 갱스타즈 쪽이 좀 더 안정권으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핵팀이 이전 한타에서 보다 좀 많은 것을 좀 가져가면서 정글 쪽 다 빼먹고 근간까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조합의 이점을 생각을 했을 때 갱스타즈 쪽이 이제는 조금 더 한타 쪽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그렇죠. 나 지금 주도권 어디 있는지 요거 누가 먹는지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이게 왜냐하면 흑기 자체도 이제 8레벨이 돼가고 있고 8레벨부터 시작이거든요? 참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다다나 영주가 하나가 물렸을 때 진짜 앞서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들어가고 이게 살아남기 어려워. 이제 분수 켜졌고요. 네. 자 이제 실비 지금부터 죽어요. 자 영주 잡혔고요. 됐다. 다다가 스카이 잡았어요. 실비. 오. 와, 마지막 절명식 트리플 킬. 야 마지막 절명식까지. 아 진짜 멋있게 들었네요. 네. 와 트리플 킬. 아 사실. 캐스트럴이 저 절명시 맞추기가 네. 참 쉽지가 않은데 네, 그 막타로 저 진짜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트리플킬이 한 대회 한 번 나오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AOS의 페타킬 이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페탈이 잘 버텨준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면서 다다가 프리디를 계속 넣었고 여기서 보면 이제 페탈을 물어요. 그럼 페탈이 굉장히 잘 버텨줍니다. 한번 시작 빠져주고 그러면서 다다는 계속 딜 넣었고요. 앞쪽에서 센스 플레이가 또 계속 방해를 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렇죠. 스카이가 위상자 폭격을 썼는데 거기를 이제 핵팀이 쫙 빠져버리면서 좀 궁극기가 좀 무용지물이 된 것도 좀 컸고요. 네. 쟤네 잘하네 딱 이 표정입니다 우리 학생분들. 네, 어쨌든 이후 싸움을 또 봐야 됩니다. 이제 흑기시 8레벨이 됐고 어쨌든 이제 싸우는 구도가 완전히 핵팀에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아이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핵팀이 지금 이 전싸움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을 또 노렸을 때의 그런 무서움이 아직까지도 갱스터즈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네. 지금 계속 압박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한 명은 1.4를 한 와 이렇게 들어 반피 만들었죠? 네. 아파요. 네. 한 명이 1.4를 한다고 했을 때 확실히 그 페탈을 무는 건 좀 부담일 수가 있어요. 시작 콩콩으로 바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캐스트럴을 좀 노릴 필요가 있겠죠. 네, 조명탄 던져서 은폐도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다가 오른 것이 부담 프로니까 일단 오지마. 네, 그래서 아담을 플레이하고 있는 렉스 선수가 미리 조명탄을 준비를 좀 넉넉하게 구입을 해놨었고요. 네, 이라키조로가 수정 강화제를 썼고요. 싸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상대편 체크. 네, 일단은 뒤를 잡자, 뒤를 잡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그렇죠. 아, 스카이는 교전 중에 갑자기 상대편 뒤 타는 거 아닙니까? 네. 상대방이 잘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CS를 일단은 먹고 나서 생각을 하자라고 다시 우회를 했고요. 굳이도 여기서 이제 굳이 좀 다다가 그래도 버텼고요. 자, 푸지가 살짝 뒤로 빠져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자, 기차사. 와, 다다 살았어요. 와, 다다 살고. 아, 하지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안에 이러면 이 킬 만들어냈죠? 네, 오케스트럴이 좀 위험했었는데 네, 왕갑에다가 분수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네, 든든하게 보통 본인들끼리도 다다를 디스를 많이 해서 다다가 문제라고 네, 오늘 다다 장가 아닌데요? 다다가 포지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좋았어요. 초기장 바깥에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선봉장을 쓸어 들어오는 렉트 때문에 렉트가 바로 선봉장으로 그냥 빠져주면서 안에 갇혀있던 뭐 영웅들은 바로 투기장에서 벗어났고요. 네. 네. 다다가 좀 파이팅이 필요했거든요 지금까지는요. 네. 어우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다 핸드폰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네. 다다가 이렇게 하드캐리한 거는 예. 보통 이제 영주나 이런 선수 눈에 띄었었는데 이번엔 다다가 뭐 눈에 띕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갱스타즈가 앞선 한타 때도 보여줬듯이 캐스트럴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다다 선수가 바로 이지스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요. 네. 네, 이런 아이템 선택도 상당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예상은 갱스타즈의 유리였는데 우세였는데 이게 핵 쪽으로 확 넘어간 거는 다다가 기대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다 선수가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라는 게 보입니다. 본인이 영웅 폭이 좁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단점으로 지적이 됐으니까요. 진짜 캐스트럴 이야. 캐스트럴 뭐 흑킥도 보여줬었고 스카프는 워낙에 잘하고요. 영웅 폭이 생각보다 좀 많이 넓어졌어요. 네. 자 이제 공석이 남겨져서 결국 공석 게임이니까요. 포 후지. 이게 수병으로 공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 페탈 그냥 막 달려가요 막. 자, 더 들어갑니까? 자, 미니언도 오긴 해요. 자, 동치 차이지 나고요. 싸움은 가야 돼요. 자, 푸지에게 자, 이라키조로. 와, 이라키조로 실패. 네. 지금 야, 동치다발 폭발이 정말 강하게 들어가네요. 네. 자, 그러면 쌍둥이 타워의 체력 좀 빼줬습니다. 핵. 5천이나 앞서 있고요. 이게 확실히 크라켄 쪽으로 넘어갔을 때 확실히 쌍둥이 타워 쪽으로 이제 크라켄과 같이 함께 경기를 좀 끝내겠다 핵팀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갱스타즈는 그거를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뭔가 싸움 유도를 좀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크라켄 줬다가는 이거 난리납니다. 뭐 좀 나오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네.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이라키 조로가 신화의 종말을 뽑고 거기에 왕갑 정도는 좀 가고 난 다음에 싸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15분 전까지 최대한 좀 CS 수급을 하면서 아이템을 맞추고 이게 흑기시 아이템이 조금 아쉬운데 흑기시 뭐 추가적인 아이템이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는 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타격 강화제를 지금 썼고요. 지금 정도에 이제 한번 싸움을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기면. 아 그쵸. 지금 물약 힘으로라도 싸워줘야죠. 템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자, 맞았죠. 세트플레이 1.4, 세트플레이 1.4, 세트플레이 1.4. 안나 그냥 먼저 녹이자라는 생각이고요. 아 오래 버티네요. 아, 진짜 세트플레이 안 죽어. 이게 뭐엔? 렉드 일단은 뭐 로머끼리의 교환을 해줬어요. 네. 그쵸. 자 남은 피 상황이 비교가 안 되죠. 와 에이스 이거 피 낮아요. 와 역대급 탱킹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체적인 아이템 상황으로 세트플레이. 봐도 이게 안 싸울 생각이었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딜러를 좀 보기에는 그 시 확보가 제대로 안 됐었죠. 네. 이쪽에 이제 부시 쪽에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 흑기가 스카이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시즌 센스 플레이가 진짜 뭐랄까요? 이거 진짜 보석 것 같은 핵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로머를 잘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쵸, 탱커가 지금 벌써 네. 몇 초를 맞나? 이게 사실 떡밥이었거든요. 지금부터 맞아요. 기설이니? 계속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는 다 네. 하고 버틸 것까지 버티고 죽었어요. 탱커는 네. 많이 때렸냐가 중요하고 얼마나 맞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는 와중에도 궁극기, 그러니까 폭진의 강타까지 쓰고 네. 다 그냥 침묵 먹이고 그리고 나서도 또 살고 이렇게 죽었거든요. 상대를 진짜 진땀 나게 하고 죽었으면 잘한 거예요, 탱커는.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갱스타즈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본인들의 그 궁극기 명중률이 더 높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드를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핵팀이 초반부터 이제 강하게 압박하고 공격하다 보니까 그런 포지션이 좀 깨진 것도 있고요. 방역 그렇게 하나도 변수가 될 수 있죠. 약간 지금 이제 생각하지 못한 타임이 들어왔는데 네, 렉드가 못 터지면 렉드가 이게 렉드 생각.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 프리드 이렇게 들어 프리드 프리드 센스 플레이. 와 센스 억울하다. 와 진짜. 와 오늘 다다가 나를 잡았는데요. 이게 캐서린이 상대방에게 이런 이제 뭐, 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명중을 시킬 때마다 또 본인의 뭐 방어와 저항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만큼 명중률이 높았기 때문에 잘 안 죽는 겁니다. 맞습니다. 와 잘 버텨요. 지지. 전력치를 예상했을 때 뭐 6-4 정도로 갱스타즈의 우위를 봤다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놓고 봐서요. 네. 다다가 오늘은 거의 막 30% 40% 업이 됐으니까 이게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핵팀이 뱀픽에서의 약간 변수도 들고 왔어요. 페탈을 들고 오면서 초반을 노렸죠. 그러니까 초반이 강한 갱스타즈 계속해서 뭐 박용 캐서리 언급해 주셨듯이 본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패턴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양팀 간의 대결이라서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일방적으로 핵팀이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갱스타즈가 본인들이 하지 않던 이런 게임 양상에 당황을 해버렸어요. 네. 아예 그냥 주도권을 넘겨져 버리니까 정말 이게 갱스타즈가 맞나 싶을 정도의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물론 뭐 클라이언트의 변화도 있겠습니다만 그 변화를 또 잘 이용한 핵이었어요. 그렇죠. 확실히 그 1.17 버전으로 접어들면서 좀 버프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웅들. 네, 뭐 캐스트롤이라든지 페타를 적극적으로 기용하면서 초반부터 이렇게 강하게 압박한 게 갱스타즈를 좀 많이 흔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이제 어쨌든 카운터 정글을 통해서 상대방의 정글을 좀 많이 뺏어먹고 그러면서 이제 킬포인트는 갱스타즈가 많이 앞섰지만 이렇게 한타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다다 선수를 많이 노렸지만 다다 선수가 은근히 좀 많이 잘 버텨줬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글 싸움에서 핵팀이 그냥 압승이에요. 전반적인 운영도 굉장히 좋았고 전 진짜 센스플레이 선수를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다와 알러브 형주는 원래 잘하는 선수예요. 근데 새롭게 들어온 센스플레이가 정말 그 보면은 중간에 제가 악마같은 플레이라고 했는데 악마같은 그런 운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운영이 사실 그 격차를 벌려놨고 흑기시 선수랑은 그 생각보다 잘 못하면서 이라키조로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는 양상이 패배를 불러온 거죠.
그리고 갱스타즈가 승리할 때 모습을 보면은 유라키조로 선수와 더불어서 푸지 선수가 동시에 같이 진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는 유라키조로를 노리면 푸지 선수가 프리딜이 되고, 근데 이번 경기 때는 확실히 푸지 선수가 이게 유라키조로 선수와 합이 좀 잘 안 맞은 느낌이 강했어요. 푸지 선수만 단독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푸지 선수가 좀 데스가 좀 많이 쌓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정만과 함께 하셨는데요. 핵이 갱스타즈를 상대로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양팀의 두 번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핵이 결승에 바로 진출할지 아니면 갱스타즈가 파이널 세트까지 끌고 갈 것인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